사단이 어떻게 말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욥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뭐가 있어서 경외한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경외하리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서? 예? 네? 뭐가 있어서? 까닭.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잘 보세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없어? 예? 이유가 없어.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떡을 갖다 줬으면 어떻게 빈 그릇 갖고냐? 예? 쌀이라도 담아와야지.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요. 뭐 줬으니까 달라. 이유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고 끝났는데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요? 까닭이요. 그건 누구 속성이요? 마귀 속성. 그건 세상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은 주고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본인이 오면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아멘? 속성이. 그러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한다 이거요. 예? 주께서 그와 그 집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 복되게 하사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뭐 하셨다? 복을 주셨다. 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뭔 손이 돼야 돼? 복손. 그래서 복손이 돼야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돼? 형통하단 말이오. 그 다음에 복손으로 형통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둘러야 돼?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대야 돼. 보호막을 쳐줘야 돼. 왜 그걸 알았냐면 마귀가 욥을 한번 그냥 확 어떻게 해코지를 해보려니까 하나님이 뭐를 둘르고 있어? 산울로 둘르고 있어. 그러니까 해코지 할 수가 없어. 그거를 마귀는 알은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아, 내가 저 욥을 작사를 내고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뒤집어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서? 둘러보. 오늘 여러분이 왜 별 문제 없이 사는지 아시겠지? 네. 여러분이 의식을 하던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사탄하고 얘기한 걸 욥은 알을까 모를까?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인간도 모르는 사이에 뭐든지 다 왔다 갔다 한다. 인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든지 다 왔다 갔다 한다. 시작.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운명이라 그래.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말을 나는 100% 무시하진 않지만 또 100% 인정하지도 않아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시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모아서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치는 건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고 치는 건 누가 쳐?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치려면 하나님이 뭐를 거둬줘야 돼? 보호막을.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 하나님 보호막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거두면 어떻게 돼? 마귀가 나를 해코지하니 주여 보호막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욥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모르기는 했는데 사실은 알 수도 있었어. 내가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았느냐? 3장 25절로 가보세요.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만.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고 아직 미치지 않았을 때 욥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임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가 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타난다? 두려움이. 보세요. 마귀란 놈이 전파를 따다닥 보내면 내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겼나. 하나님이 내게 전파를 딱 보내면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고. 그래서 전파도 생전파가 있고 사전파가 있더라. 허허, 이런 참. 오늘 별 싫은 소리 다 해주네, 진짜.
그러니까 생전판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생전판을 받으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래요. 그 생전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모세란 말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하고 있어? 생전파. 요즘 용어하고 성경을 믹서시켜서 나온 새로운 용어 생전파. 그런데 지금 요분 뭔 전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파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아니 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생전파가 임하고 있나요? 사전파가 임하고 있나요? 말 많으면 고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생전파가 오면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사전파가 오면 애들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냐,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자꾸 이렇게 불안. 그때가 전파가 와서 전화기가 울리기 전에 뭐를 차단했어야 돼? 전파를 차단. 그걸 욥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욥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가 뭐냐, 두려워하는 그것이 전파로만 오는 줄 알았더니 현실화 돼버렸다 이거예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두려움만 있어, 무서움만 있어,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다. 하하, 그러니까 현실이 되기 전에 뭐가 온다? 감정이 먼저 온다. 전파가. 전화가 울리기 전에 뭐가 먼저 오듯이? 전파가. 전화가 울리기 전에 전파가 오듯이 내 삶에 병이 걸리기 전에, 부도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어? 전파가.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사전파만 오겠냐 이거지. 생전파도 오겠지. 그런데 왜 내가 생전파를 안 듣고 사전파를 듣냐 이거요. 왜 그래요? 내가 생명보다 사망을 더 좋아하고, 내가 생곡보다 사곡을 더 좋아하고, 내가 생시보다 사시를 더 좋아하고, 내가 생식보다 사식을 더 좋아하여 내 체질이 뭐가 되었을 때? 사체질 되었을 때. 왜 그토록 음란 소설은 읽으면서 왜 그토록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는가? 네? 하나님 말씀 볼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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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책을 연애 소설 뭐 음란 소설, 야 이게 책이라 찌잡하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책은 아 이거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만난지라 둘이 손을 더듬은지라 아야 이거 오늘 여러분의 체질이 생체질인가 사체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이 지금 다 뭔 색깔이요? 사색이라는 거예요. 생색이 아니라. 아니 허준이 같은 게 얼마나 그 좋은 프로그램에, 나는 그 허준이 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인자. 아니 나는 허준이 보면서요 막 나는 나 영화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건 브레이브 하트고, 텔레비전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건 허준이. 허준이 보면서 막 텔레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주여 이러면서 인자여 주시옵소서. 나는 뭐 부흥강사보다 더 은혜스럽더라고 그때. 어느 대목이었냐? 이 대목이었어요. 허준이가 유이태가, 유이태잖아 의사가. 이게 뭔, 지금 뭐. 아 들어둬, 다 유익이 돼서 그래. 유이태. 유이태 아들이 누구요? 도지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머슴이 이제 허준이란 말이요. 유이태 이제 마누라 와이프가 있고, 가지고 무슨 높은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관 같은 부인이 아팠어, 중풍 걸렸어. 그러니까 유이태 보고 와서 내 마누라를 고치시오. 왜 명이니까. 그러니까 유이태가 도지를 안 보내고 허준이를 보내잖아. 그러니까 부인이다. 야마 그렇게 손자를 두면 당신한테 보내야 돼. 내 허준이가 무슨 부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누라 생각은 그렇게 좋은 자리 있으면은 가서 하나 고쳐놓으면 출세길이 열릴 텐데 왜 보지를 안 보내고 아들도 삐쳤어. 시험 들어버렸어. 아버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 또 모자가 아니야. 작당을 오고 대드는. 그러니까 유이태가 아무 말 안 하잖아. 아무 말 안 하다가 스님하고 이제 대화할 때 그때 왜 스님인가? 목사님이 없었어 그때는. 역사적 배경에 아 그때 제가 있었으면 유이태가 스님하고 그럴 리가 없지. 날 불렀지. 그래 목사님이 그때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게나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남들 왜 내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들을 보내지 못하는 이 애비의 심정을 그것들이 알겠는가.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오냐면 이게 해석이 돼서 들려오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막 입에다 거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써주세요. 도대체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왜 말이 없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장하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장하고 하는 말 보시게나 저것들은 축복해달라고 저렇게 입에 거품을 품고 지들을 써달라고 저렇게 입에 거품을 품고 내게 기도하는데 저것들을 쓸 수 없는 이 애비의 심정을 저것들이 알겠는가?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훌륭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훌륭한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에? 안 되는 건 쓸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없는 그래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다. 못 쓰시는 거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환자 하나를 바라보는 심정이 도지는 장사 속으로 바라보고 허준이는 그냥 환자로 본단 말이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환자를 장사 속으로 보면 의술이 제대로 나가거냐 이놈아. 야 이놈아 환자를 불쌍한 환자로 봐야 의술이 나가지.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장사 속으로 보는 것과 환자로 보는 것. 환자로 봐야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놈아. 병은 약이 치료하기 전에 사랑이 치료하는 거다 이놈아.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깨달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나는 하나만 하면 열을 받아버려 은혜를. 왜 깨닫는 은혜가 있거든 내가. 근데 어떤 금신은 열을 얘기해줘도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왜? 깨닫는 은혜가 없어. 의사의 사랑에 환자가 치료되는 것이지 의사의 의술에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날 의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것. 오늘날 목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꾸 없어져 간다는 것. 현상은 있어요. 쓰다듬은 있고 약은 주는데 환자가 불쌍해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져 가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돼.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뇨. 부부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신랑하고 살면서 뜨겁게 상했을 때요. 정말 꼴씨를 떼고 다 경험해봤지? 해봤지? 왜 또 아닌 것처럼 얘기요? 해봤지? 네. 그러면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눈이 번쩍 뭐라 그때 남편이 여보 네 막 부르기만 해도 여보 그러면 가슴이 울렁울렁 맞았어요? 틀렸어요? 막 울렁울렁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몇 가지 실수하고 어떻게 꼴보기 싫은 여보! 100개 사고 불렀다. 아니 왜 똑같은 여보인데 지난번에는 울렁울렁 했는데 이번에는 다 귀찮겠다네. 아니 지난번에는 그럼 안 귀찮았어? 그러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부르는 건 똑같은데 뭐가 빠졌어? 그렇게 사랑이 중요해. 이놈아!
의사가 장사성으로 하면 되느냐? 그 대목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텔레비전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보고 써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써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놈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신다는 걸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게 아주 은혜 받았고 또 하나가 있는 이제 유이태가 유이태라네 이 허준이가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보고 뭘 대답는 거예요 도대체? 평생 소원이 의과에 합격해서 쌍놈 벗어버리고 양반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드디어 양반되려고 의과 시험 보러 가는데 요즘 같으면 뽀록 가서 시험 보지만 그때는 뭐 한양에 그런 길 있습니까? 더군다나 도지놈이면 부자니까 말 타고 똑똑똑 가고 얘는 뭐 그냥 걸어서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주막에서 자는데 의사들 와서 주막이 있다는 걸 두고 동네 환자들이 다 모였네. 다 모이니까 다 치료해 주다가 시간 되니까 다 떠났어. 허준이만 부채대 가지고 사들라고 물어봤나 받아간다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 고쳐주리라고 시험을 못 봐버렸어. 자기 평생 소원이 환자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 대목입니다. 그걸 보는데 음성이 들려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종아 너 같으면 저런 중요한 시험을 놓고 시험을 보겠냐 환자를 치료하겠냐 나는 물어볼 것도 없어 난 시험 보러 가 가만 있어요 시험 보고 와서 안수해 줄게요 뭐 어디가 이렇게 귀찮게 땄네 가지만 거기 있어요 나 시험 보고 내려갈 때 안수해 줄 테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걸 보면 순간 하나님 저 허준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저 허준이가 목사를 해야 한국 교계가 좋아지는데 나 같은 놈이 목사를 하니 한국 교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허 목사, 당신이 진짜 목사요. 장 목사, 이거는 가짜요, 이거. 가짜요, 장 목사는 가짜요. 저 허 목사가 진짜요. 얼마나 테레비 앞에서 무릎 꿇고 허 목사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싹 사다가 우리 부사역자 직원들 전부 의무적으로 팔아 밤마다 틀어줬어 아, 감상문 독후감 써느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봐도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느낌이 다르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깨달음이 다르니 나는 여러분 지나가던 새소리에도 그냥 울리는 탁소리에도 은혜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꿈쩍 않고 지는 회개 다 끝난 사람처럼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악한 전파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전파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아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으로 쭉 뒤로 넘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아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돌보아 주니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께 맡겨라. 왜? 염려는 감정치고 사가며 생가며 아유 이제 여러분 막 엄청 유식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감이라 생감이라 이런 단어가 있나 그게? 없죠 내가 다 지금 금방 만든 말이요 그러니까 사시 생시 그런 말 있어? 생전을 생시라고 그러지 산시를 생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약점이 명사가 부족해 말이 그래서 내가 막 없는 말 막 만들었댔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감정을 가져도 사감을 갖지 말고 뭔 감을 갖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감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 미워하는 거 그렇지. 또? 에? 질투 그렇지 그렇지. 또? 시기 그렇지 그렇지. 염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멍청한 몸 꺼내도 있어요. 금방 염려 읽었잖아. 또?
원망, 원망, 원망. 또 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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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 어? 불평, 불평. 절망, 절망, 절망. 바로 이런 감정들이 사감입니다. 죽은 감정이에요. 죽이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은 사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의 기록이 그런 요즘의 용어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한, 그러면 이제 생감은 어떤 게 있어요? 생감. 예? 사랑 또 왜? 그렇지. 감사, 감사, 감사.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썼겠지. 사감을 가져 원망하지 말고 생감을 가져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내가 요즘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써놨으니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또 그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라. 또 아니 5분이나 지나서 얘기해봐. 금방 써먹은 걸 또 써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권사님은 뭐 미칠 일은 없겠어. 그냥 금방 잊어버리라. 치매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어요. 치매. 또 겸손한 마음. 또 온유. 그래 성령의 열매는 다 참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양순, 절제, 온유. 이게 다 알고 보니까 뭔 감이다? 생감이구나. 생감. 생감이 뭐라냐? 아, 뭐 생감도 몰라. 살아있는 감을 생감이라고 그러지. 예이. 그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감이 많아야 되는데 사감이 많아 자꾸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염려는 뭔 감이다? 사감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라. 왜? 마귀가 아까 어디로 온다고 그랬지? 여기 저기 나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좀 있으면 여기 꼴씨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자, 그거를 영적인 걸 육적으로 내면서. 나는 참 옛날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진짜 나. 아이고 참 어리석게 옛날 사람 순진해. 진짜 순진해. 여자 혼자 사는 집이요. 방 문이 뭘로 돼 있죠? 창호지로 그 문살 해서 창호지라고 이제 고리를 딱 잠그는데 이것만 잠궈서는 마음이 안 놓여. 수저를 또 거꾸로 꼽아놔야 이게. 문단속이 끝났어. 그게 무슨 문단속이요. 그거 창호지 그냥 찢어서 빼면 그냥 열리고 그럴 것도 없어. 구두발로 밀면 그냥 열려. 세상에 그것도 이것만 잠그면 안 돼. 수저 꼽았다고 마음 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문단속 끝났다고. 아이고 나 참. 문나도 끝났다고. 자 그냥 아이고. 그런데 아 이거 자다 보면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근데 그 창호지에도 발로니까 밖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칸을 오래가지고 막유리를 하나 붙여 밖에 쳐다본다고. 근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여자가 있나서 누구 왔나 하고 거기를 쳐다보려면 또 한눈을 감아야 돼 이렇게. 그치? 윙크하듯이. 그때 마침 도둑놈도 안에 누가 자나 또 한눈을 감고 망유리 하나 사이로 도둑놈과 아가씨가 윙크하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놀래야 돼요? 도둑놈이. 근데 진짜는 누가 놀래요? 왜 내가 놀래냐 이거예요. 지놈이 놀래야지. 나는 주인이고 지놈은 도둑놈이니까. 그런데 참 옛날 도둑은 매너가 있었어요. 도둑치고는 매너가 있었어요. 도둑이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주인이 딱 느끼면 안에서 그러면 갔습니다. 왜? 안 잔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뭐 하고 있다? 깨어있다. 옛날 도둑은 매너 있었어. 깨어있으면 갔습니다. 요즘 도둑은요 매너가 없어요. 자면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요즘 도둑은 개판이요. 잘 들으세요. 옛날 도둑은요 순경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 순경만 오면 다 도망갔어. 지금도 누군요? 순경을 칼로 찔른다니까? 이게 어떤 법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고 쿠데타인데 이게 영적으로. 자,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아이고야 나는 얘기해주면서도 아까운 거 있죠 해주기가. 자, 여기다가 주부를 다시 껴놓고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왔는데 뭐 한 사람하고 뭐 한 사람하고 나왔죠? 청한 사람하고 택한 사람. 응, 그렇지. 청한 사람, 택한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요? 예, 청함보다 택함이 좋은 거요. 청함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요. 뭐 해야 돼? 예, 택함을.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초청장만 간 사람이고 이거는 구원이 예약이 된 사람, 택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택한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리고 장로교에서 맨날 쓰는 말 있잖아. 택한 백성 어디로 가냐고. 그죠? 네. 그런데 24장을 가보세요.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마라.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줄만 알면 돼. 예,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무슨, 뭐, 원주에 있다, 뭐, 어디, 저기, 예! 그 무식이 충만히, 무조건 나왔다면 가짜인 줄 알면 돼. 주님은 그렇게 오시질 않아.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같이 오십니다. 아멘? 예,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저 믿을 수 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 있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믿으면. 잘 들어! 뭐, 오래래래래, 오래래래래 몰려다니지 말고. 그런데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손해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손해나 유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해요. 저는 밥만 먹고 이 일만 하고 다니잖아. 그냥 얼마나 잘해. 그런 걸 풀으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 여러분 솔직히 마누라 밥이 맛있어요? 식당 밥이 맛있어요? 무시 마누라 밥이 맛있어. 뭐 어디 멤버 칼국수만 사 먹고 다녀봤나? 시비가 횟집 가서 먹으면 사심이 그렇게 뜰 줄 알아? 에? 시비가 그 새우 튀기면 그렇게 바삭바삭 튀길 줄 아냐고? 튀겨나갔더니 막 늘지근히 미끄미 해가지고 막 그 도저히 못 내놓고 있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는. 식당 주방장은 전문 프로 요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훨씬 맛있어. 그래도 내 건강이 유지되고 사는 데는 별맛 없는 것 같아도 마누라 것이 최고인 것처럼 맛은 식당이 있어. 맞아요. 그러지만 건강은 마누라 밥에 의해서 유지되듯 확실히 부흥의 부흥사 설교가 맛있어. 그거는 뭐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부흥사 설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별맛 없는 것 같아도 담임 목사님 맛이 그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나는 것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나도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은 진짜 보면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식당밥 맛있다고 계속 식당에 달고 먹으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식당 밥은 맛은 있어도 아내의 정성이 없어요. 아내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상추를 씻을 때 아내가 씻듯이 씻는 줄 아세요? 형광등 끝에 씻어 들으면 탁 씻고 탁. 식당 언제 이지더고 있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하지만 꼭 들린 것도 아니요. 어느 식당이 상추를 씻을 때 하나씩 태양빛에 비춰가면서 씻어내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손님이 뭐 하루에 한 팀원이나 오면 몰라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맛있다는 말이고 뒤돌리면
그만큼 뭐 하나하나 하기에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집안에 손님이 뭐 옵니까? 와봐야 신랑하고 애들이지. 왜 뭐 마실시야 오지 누가. 그러니까 맛은 없어. 맛은 없어. 맛은 없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맛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 알지는. 잘 들으세요. 부부가 살면 맛이 없어져야 돼. 부부가 살면 맛이 없어져서 손을 잡아도 살이 타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감각이 없어야 부부가 유지되지. 결혼하고 30년 지났는데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죽어! 어떻게 할머니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뭘 알고 얘기해, 그치? 하나님이 오죽하래서 살면서 맛을 자꾸 빼겠어요. 맛을 빼야 사는 거야, 이 바보야! 그 맛을 찾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런 걸 탈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비 손 잡아봐. 막 찌릿찌릿하지 마. 찌릿찌릿. 그런 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별 맛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그래도 사랑이 담긴. 왜 목사님들은 나같이 설교를 못하는 줄 아세요? 나야 내 교인이 아니니까 바로잡는 것만 주력하지 상처받는 것까지 나는 주력을 못합니다. 나는 바로잡아주는 것을 하러 왔지 무슨 상처는 그러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바로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놈을 그냥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아니 청한자를 미혹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누구도 이제는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왜?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것이건 청한 것이건 이제 영적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서도 귀신이 막 이판 사판 쉽게 하는 까무지 이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쿠데타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소리치면 도둑놈이 가야 되는데 주인을 깨워서 통장 가지고 가서 찾아가고 경찰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경찰을 칼로 찌르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 봐. 5장 8절 베드로는 5장 8절 다시 시작.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란 거예요.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대요? 살아계시니까 어렵지. 고난은 누가 욥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귀란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되나무띠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깨란 말이야! 자지 말고 깨란 말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의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야. 마귀의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야. 마귀의 활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리치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마귀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잠자고 있어. 잔다는 게 육신적으로만 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해요. 잔이라고. 덮지를 못해. 마귀란 놈이 막 지금 판치고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왜? 잠자고 있어.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보세요.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요. 벌써 딸내미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금방 보입니다. 한번 가르쳐드릴까요?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방문을 열어보세요. 예수님 사진이 걸려있고 교회 달력 걸려있고 질서 정도로면 괜찮은 애입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벌써 막 이상한 거 하나 걸어놓고 옷이 막 난장판이고 벌써 그냥 책은 뭐 다 어디 있는 다 저렇게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수받아야 돼요.
전마도 그래. 벌써 집에 딱 들어가면 살림이 규모 있고 뭐든지 알빵지고 다 질서 정도 놓으면 그 엄마 착한 거야. 부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는 머리는 자 못냉이라고 나 가서. 왜냐면 제비 만나야 되니까. 화장하는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여자를 바람났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지 몸 못 내는 거 외에는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가는지 안 먹고 나가는지,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간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지 못 내고 바람 내는 거 외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들이. 저 세상이 마귀 같은 놈들이 여러분을 잡아삼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디 함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 있어. 잘 들어, 얼굴 반반한 여자들 잘 들으란 말이오. 전체 못생긴 여자는 뭐 누가 안 그런 들을 테니까. 제비들 세계에서 뭘 안 주라도 그런 여자 건들면 재수없다고 그려. 본인이 좀 괜찮게 생겼다고 느끼거든. 난 농담속 차려고 함부로 못 벗지 말고 노출시키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여름밤에 산으로 놀러간 것과 바다로 놀러간 것과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옷 벗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게 입은 겁니까? 사실 그게 걸친 거지 그냥. 에? 그리고 뭐 몸매자라 몸짜고 막 말수가 번수가 번수. 여자들끼리 모여 다니는 걸 보고 남자들이 놔두겠어요? 에? 세상 남자들이 침 질질로 쫓아가서 아, 차 한잔 하실까요? 왜 차 얻어먹어 모르는 사람한테 200원만 주면 자판기 빼먹지. 이 분수 같은 여자들 아주 그건 또 괜찮아. 어머나 사장님 차 한잔 사주실래요? 이건 한 술 더 떠 또 이거 완전히 그런 걸 암제비라 그러는 거요.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한 번은 어떤 남자 목사님 나 이거 죽습니다. 나 이거 죽습니다. 왜 이래? 나 이거 지금 죽여야 됩니다. 나 이거 죽습니다. 왜 이래? 마누라가 나 모르게 바람 폈습니다. 나 이거 죽여야 됩니다. 가만있어. 한번 정신 차려봐. 한번 죽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려봐. 좀 이따가 전화. 목사님, 죽는 건 안 되겠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못 살겠으면 도저히 못 살. 가만있어. 좀 기도해봐. 목사님, 그냥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때로 이것이 광명한 천사처럼. 왜? 마귀로 오면 금방 아르니까. 신랑 외에 친절한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시작. 신랑 외에 친절한 남자를 조심하십시오. 왜 나한테 친절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친절한 이유가 뭐예요? 왜 나를 차를 사주고 왜 나를 옷을 사주고 왜?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거 있으면 자기 마누라나 해주지. 맞아요 틀려요. 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안 맞아? 그럼 역으로 생각해봐. 내 신랑이 나 말고 자꾸 딴 여자한테 자꾸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좋겠어? 아, 괜찮아요 목사님, 저도 얻어 입었으니까 사줘야지요. 그래? 그 말이 되냐고. 그 말이 되냐? 에?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말이요. 에메트. 진리라는 말은 보기도 벌써 딱 균형이 잡힐 때 안 넘어지게끔. 에? 벌써 보기도 이게 첫 번째 글자고 이게 끝자예요. 23번 이게 중간 글자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요 진리는. 근데 이 더하면 이게 부요. 이 부 숫자가 다 합하면 부요. 이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는 모양도 안정되고 수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완전해. 근데 거짓이라는 말은 쉐케르라는 말이야. 쉐케르. 이거 보세요. 좀 있으면 끼우뚱끼우뚱 자빠지겠네. 이거 자빠지고. 그러니까 생긴 것도 자빠지게 생겼어 벌써.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여자는 모습 속에도 안정감이 있어요 벌써. 근데 바람난 여자는 모습 속에도 바람이요. 생긴 것이 벌써. 그냥 머리를 물을 들이려면 그냥 이쁘게 이렇게 물을 들이면 돼. 왜 내장상 단풍 들듯이 말이야. 옷을 입으면 단정이지. 왜 막 찢어가지고 무릎이 벌떡벌떡 나오게.
그게 제정신이냐? 그것이 어떻게 네 눈에는 정상처럼 보이냐? 내 눈에는 잘못 본 것처럼. 그게 바로 생의라. 사의. 그러니까 의복도 살아있는 옷이 있고 죽은 옷이 있어. 왜 자꾸 몸을 노출시키려고 그러냐? 집에서 신랑이나 보게 하지. 도대체 누구를 혼내려고 그러는데? 교회 올 때 소대 나시만 입고 왔다 봐라. 잘 들어보세요. 주여 삼창할 때 주여 하는데 팔뚝 다 파져가지고 주여 주여 저들 아니에 말이야. 그 아이도 짧은 거면서 앉아 딱 당겨가지고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은혜가 되었어요? 왜 나로 하여금 남을 헷갈리게 하냐 말이야. 이런 주리트를 옆에 내가 드니라. 진리는 나 혼자만 지키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이 상처받을 것까지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유익하지 않으면 덕이 안 된다면 나는 안 하겠다 이거요.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안 하겠다 이거. 내가 우유 마시는 걸 남이 막걸리 마신다고 오해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유 먹지 않겠다 이거.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 남이 상처받아 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진리는 오해받을 짓조차도 하지 않는 게 진리요. 그게 성숙이요. 아시겠어요? 세상 무서운 줄 알으란 말이에요. 유난히 남양주가 더 그래. 무술 속에도 진실하고 이거 봐 이거 금방 자빠지게 생겼잖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꼬꾸라지네 금방 꼬꾸라져 이거. 그런데 이건 숫자가 6이요. 신기하잖아 이거. 근데 요 육이 뒤집어지면 또 구여 이래. 육이 뒤집어지면 진리와 거짓은 어떻게 보면 진리 같고 어떻게 보면 거짓 같고. 그러나 진리는 이리 봐도 진리고 저리 봐도 진리. 아멘. 아멘.